고대 물고기들이 아직도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잡아보러 가시죠. 저는 지금 캄보디아에 와 있습니다. 우와! 싸우는 장면이네. 이게 무슨 창이고 전쟁인 전투 장면이야. 전투. 오, 저기도 한 번. 오. 예. 우와. 이거 뭐야? 어? 바로. 릴락시. 오. 야, 이거 오, 거기다. 오. 야, 이거 큰일 났다. 뛰쳐갔는데 뛰쳐나? 열정 가득히 돌아온 성난물고기 시즌2. 그 첫 여정지는 바로 캄보디아. 안녕하세요, 성난물고기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캄보디아 시엠립에 와 있습니다. 와. 그리고 저를 오늘 도와서 낚시를 해주실 앵글러 오브 더 이어의 빛나는 김학현 프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남아 최대의 강 메콩강이 가로지르는 나라 캄보디아. 시엠립은 과거 크메르 제국의 영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도시로 유명하죠.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종교 건축물이라는 앙코르와트에는 바이온 사원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가 바로 그 물고기 벽화가 있는 바이온 사원이래요. 오, 멀리서 봐도 뭐 벽화에 그림들이 잔뜩 그려져 있는데. 야, 아니 벽화라 그래가지고 그림 건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 조각을 한 것 같네. 사원을 둘러싼 거대한 돌벽에는 크메르 제국의 생활상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전투 장면이에요. 전투. 전투. 전투라고? 네. 싸우는 장면이네. 네. 배구. 이게 무슨 창이고. 12세기 당시 크메르 제국은 베트남 참적과의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상황. 1181년 일어난 톤레샤프 전투는 참족에게 빼앗겼던 앙코르톰을 되찾아온 중요한 전투입니다. 야, 근데 벽화의 3분의 1이 물고기예요. 네, 물에 나가. 보면 대부분이 비늘 있는 거 보니까 다 약간 그 카프 계열이고. 자, 역시 낚시꾼 눈에는 물고기가 제일 먼저 들어오네요. 거대한 벽면엔 그야말로 사람 반, 물고기 반입니다. 모습에서 딱 뭔지 알겠네. 네. 네? 물고기 모양에 너무 디테일하게 잘 표현해서. 네. 어떤 물고기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오호, 우선 가물치가 있고요. 잉어도 있네요. 그리고 우리에겐 좀 생소한 리엘이라는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메콩 캣피쉬도 보입니다. 아, 요거는 현지인들이 통화 가치하고 같은 이름이 니엘일 것 같아요. 여기 화폐 이름이 예, 리엘이니까. 예, 예. 근데 여기 정작 캄보디아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대요.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아, 이게 이름이 리엘이고 화폐 단위가 리엘이니까 아, 이게 캄보디아 왠지 물에 나라니까 물고기가 많고 해서 이 물고기를 좋아해서. 근데 왠지 그렇게 오해할 만도 해요. 왜냐면 예. 이게 화로가 있고 구워 먹고 이런 거 보니까 뭔가 그렇지. 현지 자기들 생활에 완전 깊숙이 함께 늘 함께하는 물고기가 이 리엘인 것 같아요. 주식으로 잘 잡아먹고. 네, 이 시대에는 거의 주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표정이 지금 흐뭇하잖아요. 흐뭇해. 네. 이렇게 고기를 이런
잘 익었어. 이런. 그때 눈길을 사로잡는 한 장면. 어, 악어다. 와, 악어가 사람을 딱 공격하는. 네. 무는 그런 장면도 있네. 그러니까 이게 없던 일을 그려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 아니야? 우리 낚시하다가 악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럴 리가요. 오, 이거 거기서 본 거네. 이게 그게 맞나? 안녕하세요. 좀 랩스와 혹시 do you know this fishy story? 니키เรื่องรูปภาพได้เกี่ยวตรงนึงเรื่องโบราณขมายมวยได้เกี่ยวตรงนึงเรื่องไตร โอเรจอน 입으로 전해져 크메르 제국까지 이어져 온 전설이라는데 자,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เปรียบโดยที่มีเรื่องมวยได้จะเรื่องประหาจะอาจจะเรื่องมวยได้จะในក្នុងเรื่องเพลงยุติธรรมะได้มีประปุนประมาณนี้ประมาณนี้นึงมีประปุนปีนี้ให้ประปุนក្រោយจะประปุนได้กาจให้บ้านถือบ้าประปุนมนให้บรรทัดเตี้ย ก็บ้านนมประปุนบ้านนั้นตัวในสัตว์ไรหรือให้ก็บ้านสำหรับเลี้ยงตัวขนมตัวให้บ้านจับจีดจีไตร야, 근데 이런 설을 만들 정도로 큰 물고기가 톤네샤 포수에 살고 있다는 거죠. 전 그렇게 당시, 믿고 싶어요. 당시에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사이즈의 물고기 잡아야죠, 김프로님. 그러려고 우리가 여기 온 건데. 그렇죠. 저런 걸 잡으려고 네. 여기 온 거죠. 그걸 잡았으면 좋겠네. 그냥 잡다리 통통 미지 뭐 그 정도에 너의 번들 너의 짓 번들에서 아마 롱대 그럼. 물고기 낚시 네. 할 수 있어요? 네, 네, 네. 오, 할 줄 알아요? 맞아. 물고기 100피시 있어? 예. 오! 낚시 가자는데 여기 따라가도 돼요? 그럼요. 아, 원래는 우리가 다른 스케줄이었잖아. 뭐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 그러면 오. 예. 고! 렛츠고 피싱! 나 따라오라고? 알았어요. 야, 이런 일이 생기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 아, 이걸 타라고? 예. 툭툭이? 이거 비싼? 아, 이거 유어 툭툭이? 아, 이거 툭툭이 하시는 분이야. 이거 타고 피싱? 오케이. 와. 예. 이야. 근데 이거 바가지 쓰는 거 아니야? 얼만지도 안 물어보고 탔는데. 오. Are you ready?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Let's go. Go to the fishing. 피킹. 호호, 이건 너무 쉽게 풀리는 것 같은데. 고기를 잡으러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한참을 달렸는데도 멈추지 않는 툭툭이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은 건가요? 너무 멀리 가죠? 한 40분은 지난 것 같은데 계속 가네. 이거 말이 안 통하니 뭐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아, 저기요, 우리 낚시 가는 거 맞죠? 진짜 낚시하러 가는 거 맞죠? 물론 뭐 가이드분이랑 촬영팀이 있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서도 약간 우리를 뭐 다른 거 뭐 판매하려고 우리 돈을 뜯어먹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한 시간 남짓 달려 드디어 도착. 아니, 여기? 예? 그런데 제대로 온 거 맞나요? 응? 여긴 오리 농장 같은데요? 피싱? 노노. 낚시를 안 한다고요? 아니, 낚시를 한다면서 여기 갑자기 오리 농장에. 아니, 우리 일 시키는 거 아니야? 낚시하는 게 아니고? 나 세우잡이 없어. 이게 뭐가? 호호,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 수가 없네요. 자, 이때 바구니를 들고 오는 현진. 바구니에 담긴 건 바로 새끼 오리. 아니, 오리와 낚시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네, 이걸로 저기 그, 네. 물고기 잡을 때 이거 그 미끼로 사용한다고. 네, 미끼로 사용합니다. 미끼요? 미끼 아니고 그. 와, 아이가 이거로 낚시. 이거로 낚시한다고요? 오리 베이비 덕으로
낚시? 띠에นี่គ្រាន់តែសម្រាប់បឆោតត្រីទេប៉ុន្តែនៅខាងក្រោមទៀយើងមាននុយហើយនឹងមានផ្លែវាសម្រាប់ដាក់ឲ្យត្រីវាខាំ 하지 이게 얘를 먹는 건 아니지? 물고기가 이 오리를 먹는 거는 아니죠? 아니요. 이 베이비덕이 죽는 거 아니지? 노다이. 오케이, 노다이. 어, 다행이다. 아니 근데 잠깐만. 오, 이뻐라. 아니 근데 이 오리로 낚시를 어떻게 한다는 거지? 처음 들어봐요. 저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죠? 네. 야, 이게 오리로. 이야,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리 농장 근처의 작은 저수지. 낚시를 하는 듯한 남자가 보입니다. 오리로 여기서 낚시를 한다는 거죠. 오케이. 베이비 덕으로. 어, 여기 또, 어, 줌랩스와. 아, 이게 낚싯대네요. 잠깐 한번. 오, 이거 대나무 낚싯대네. 어? 생대나무인데, 생대나무. 야. 휴, 대나무를 그대로 잘라 만든 낚싯대.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요. 야, 낚시 바늘도. 이거를 조이게 생겨잖아. 이거를 대나무 끝에 새끼 오리를 묶어줍니다. 아, 이러면 약간 안전벨트 같네. 애기들 안전벨트. 자, 과연 이 낚싯대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와, 무슨 고기가 잡혔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일단 궁금해. 이빨이 있는 물고기다라는 거는 예, 우리가 낚시 경험으로 봐서 예. 여기에 와 이런 저 철사가 있다는 거는 라인이 끊기지 않게 예. 하기 위해서 이빨이 있다는 거고 이빨이 있다는 거예요. 바늘 크기로 보면 고기가 꽤 그래도 한 5-60cm 이상은 되는 예. 그런 고기가 아닐까. 와, 캄보디아에 와서 처음 보는 낚시 기법인데 네. 나는 근데 안 잡힐 것 같아. 이분들이 약간 장난, 이렇게 놀이처럼 하지 고기가 잡히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보시죠. 오케이. 이야, 캄보디아에서 처음 보는 오리 낚시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물도 한 30cm밖에 안 돼요, 그죠? 자, 일단 낚시를 위해서 물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 식으로? 냉장고만 칠 정도로만 합니다. 아, 아예 띄워놓는 게 아니구나. 네, 네. 이 낚시를 누가 생각해냈는지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이게 어떻게 개발하게 됐을까? 아마 내가 보기엔 저 오리 낚시. 오리를 많이 키우니까 아, 여기 보면 아까도 오리가 그러니까 저 오리 많더라고요. 네. 아. 점점 저수지 안으로 들어가는 낚시꾼. 네, 볼 때 저거 한 5시간은 해야 한 마리 잡힐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서바이벌이야. 과연 새끼 오리로 낚시가 가능한 걸까요? 아주 궁금해집니다. 오! 밑에 뭐가?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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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낚시의 주인공은 바로 가물치. 번식기인 여름 수심이 낮은 저수지 주변에 가물치 새끼가 모여있는 곳에다가 오리를 띄우면은 움직이는 미끼를 위협으로 간주해 어미 가물치가 미끼를 공격하는 습성을 이용한 낚시 방법입니다. 야,